아유 선배님. 아이고 그래. 계십니까? 선배 어딨습니까? 아 그래. 네. 아유 멍.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 중이지? 네네네네. 아 선배님 뭐 사주셨는데 또. 야. 네네네. 아, 박수자 들어옵니다. 네. 야, 야 이거 내 의자야. 예, 예, 예. 야, 근데 의상들이 왜 이래? 아니, 선배님 오신다고? 부담스럽게. 예, 좀 차려 봤습니다. 왜? 예? 오늘 왜? 중요한 날이니까요. 우리 앨범 공부한 날이니까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네. 야, 최군아. 네네네. 이렇게까지 의자하고 같이 스카를 맞출 거야. 아, 아니면? 오늘 또 선배님도 오시니까 네, 드레스코드로다가. 아, 인사부터 하십시오. 아,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니 손원수 씨, 예예. 예. 저기랑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요. 어떤 네, 박성우 씨 오자마자 제가 신나라게 한번 좀 까보겠다. 손 보이죠? 아니야, 아니, 오시기 전에 실체를 공개하겠다 뭐. 근데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했지. 너는? 아 저는 햄버거 간단히 먹었습니다. 햄버거. 예예. 예. 그럼 싸우지 그랬니? 자, 역시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데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조금 오늘 촬영을 많이 하시고 오신. 아니 나 지금 완파하셨습니까?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마비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내가 그 욕을 해도 발음이 잘 안 될 거야. 욕을 해도 발음이 안 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음식에. 아 진짜 뭔데.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 새끼 박성우. 예, 손원수 씨. 네. 눈치가 있으시면 네. 본인이 사이드로 가셔야죠. 어차피 팔걸이가 여기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 요즘. 아 그렇지. 팔걸이가 제가 요즘. 뒤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선후배가 아닙니다. 듀엣이에요. 듀엣. 팀 동료. 팀 동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뭐 이런 네. 거에 조금 눈치가 많이 빠졌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 네. 자,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님, 저희 또 형식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또. 네. 아, 우리 최근 방송 보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인데, 저 또 홍보해주겠다고 이렇게 네. 귀한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오늘 또 우리 손원수하고 같이 또 앨범 냈어요. 근데 이 앨범이, 뭐 정말 욕먹기 딱 좋은 앨범일지 아니면 정말 진정성을 담은 앨범일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선배님 욕 많이 먹고 있던데 벌써.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봤는데 네네네. 욕들을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반은 응원 반은 욕이에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선배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대범하신 분인데. 근데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수를 하려면 욕을 먹어야 되지만 네네네. 음악을 들어보고 아, 그렇죠. 욕을 하시는 분은 너무 합당하고 음악을 안 들어보고 욕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뭐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멜론에서 박성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롤라이트인데 네. 유성우 씨가 피처링한 노래에 과연 앨범 리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처음 봐. 잠시만요. 이게 어제 냈는데 바로 나와 리뷰. 자, 앨범 평점 현재 1.9. 아, 딴 노래도. 아니, 게롤라인 말고 딴 전체 노래. 전체 앨범이. 딴 거 한번 볼까요, 딴 거? 게롤라인 맞는데, 게롤라인은 예, 1.9점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예. 쏘리맘 한번 볼까요? 야, 앨범 리뷰가 82개밖에 안 돼? 아, 이거 처음 보셨구나. 예. 한 번. 아, 그러면, 예. 쏘리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리맘 말고, 네네. 저 이맘다해라고, 요번에 낼, 이맘다해. 예, 예. 예. 솔로. 요거 한번 앨범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아, 요것도 앨범 전체이기 때문에 1.9 이거는 1.9 0.1 올랐네. 리뷰가 82개구나. 네. 리뷰 한번 볼까요? 네.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리뷰인데 지금 제가 근데 박성웅 씨가 좀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보기 전에 선배님 선배님 다 장난 이게 요즘 애들 그냥 장난이라고. 아니 애들 그냥 야 몇 천만 원 아니 생각 없이 애들 생각 없이 남기신 거니까 남기는 거니까 이걸 보고 뭐 화를 낸다든지 기분 상한 그러시면 안 돼요. 오 신난다. 자, 좋습니다. 신나는데? 자, 본인이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난다. 신난다. 신나는데? 좋아, 좋아. 다 밑에, 신나는데? 분조자들이 많구나. 음악 듣는 거 선택하니까 그냥 듣지 말지. 지들이 틀어놓고 쌍욕을 하는 건 무슨 신나는 거야? 아, 이거 다 우리 편이네. 좋습니다. 앨범 속에 유성원이 완성도를 높였다는데 그냥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완성도. 넌 왜 그걸 하필 아, 순서대로 일단 먼저 좀 해. 아, 이런 거는 화내지 마세요. 아니 근데 화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일단 이것도 읽어 주시면 요즘은 귓밥을 돈 내고 만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귓밥을 돈 내고 만든. 예. 내려오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싫으면 요거 안 들으면 되지 댓글 수준 봐라.
선배님 이거 응원이에요. 응원. 노래는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도전정신하라는 진짜 갑이다. 응원입니다. 갑 먹어라 이겁니다. 노래는 안 들었지만 얘들 왜 욕하냐. 자 하지만 박수홍 씨 저희가 어딥니까? 군팀입니다. 새로운 고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도 안 했지만 새로운 고침 자 지금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군팀이 잘 오셨어요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흐름을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멜론에서 예. 어떤 흐름을 만들까? 아, 모든 흐름을 만듭니다. 이번들은요 정권도 예. 바꿀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아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로요. 예?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예. 초청받아서 행사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 다음에 동생이랑 계속 얘기하고 다니나. 아니 국민투천포사 친동생이라고 박성인데 문재인이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국민 요즘 방송을 막 하는 거 아니 여기서는 뭐 국민 추천 포사 네. 행사 네. 때문에 제인 형을 만나 아니 대통령님을 만나고 만나 뵙고 왔다는 네. 그 얘기를 아니, 계속 저한테 네네. 제인 형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만나 뵀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네네. 말할 수 있지 아니, 저도 어떻게 보면 뭐 형님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요 또 제가 너무 근데... 좋아하는 분인데 네네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 근데 하지 말라요. 자기만의 형이라고. 연예인은 정치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정치 색이 아니고 제인이 형님을 좋아한다고 저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예, 발언에 한번 예. 정치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예. 이제 정치 색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개인의 선택이지만 아, 네네네. 정치 색깔을 갖는다는 게 이제 자신이 그 진로를 갈 거면 예. 자신이 그 진로를 갈 거면 네네네.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자신의 그 정치 철학이 없이 저 아닙니다, 조심스럽지 저는. 않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저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네네. 사석에서 얘기하던 걸 뭐 그렇게 아 근데 오늘 박성훈 씨를 딱 보니까 옆에 손원수 씨를 데리고 같이 활동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토 나오. 야, 너 아주 제대로 찍는다. 토 나오는 경험이 많습니다. 토 나오는 경험이. 선배, 네네. 이거 원석인데 선배, 원석 네. 좀 가려주십시오. 토 나온다니. 다이아몬드인데 네네.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네. 가루가 튀어서 토 나오고 먼지가 막 자욱하고 막 그런 느낌. 버리기엔 너무 많이. 너 원석이니까. 원석. 고석 원석이니까. 이번 라스에서 네네네. 몇 번 당황하시더라고. 네, 라스로 녹화하니까 잘라내면 되는데, 네. 저희는 생방이라 실제로 지금 박수홍 씨가, 방송 지금 몇십 년 차인데, 지금 당황한 모습을, 예, 네. 네, 보여드리고. 니가 잘한다. 아, 네가 헌수야, 나,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나 너를 갈아탈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나가게. 화나서 자, 나가시던지 제가 쫓겨나가던지 늘 방송을 네. 수치한 것처럼 하는 이유가, 얼굴은 왜 빨간 거야, 근데? 아,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면 쉬어라. 왜 여기 나, 내가 혼자 홍보할게. 몸살이 걸려. 자! 네. 앨범이 나왔습니다. 소리맘에 이어서 나온 앨범. 아, 우리 박수홍 씨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약간 들으면서 와. 저희가. 자, 이제 게롤라이 나오죠? 네네. 바로 지금 이 노래인데. 자, 약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훈 씨가 피처링을 또 해 주셨고요. 게롤라이. 이 노래는 처음에 색소폰 리드곡으로 제가 이제 곡을 강의해서 만들었는데 손호수 씨가 이걸 들어보더니 이렇게는 앨범을 못 낸다. 무슨 앨범에 영어 가사만 있느냐. 나는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헌수야 네가 바꿔봐라 그랬더니 손호수 씨가 그걸 이제 자신의 랩을 16마디를 맨 위에 붙여서 만들어낸 곡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키운 자식을 네네네. 그러니까 유아부터 4세까지는 가치관이 이렇게 그 딱 생기는 나이잖아요. 그런 자식을 이 아이가 5세부터 망가뜨린 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기 맘대로 키운 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딱 처음에 저를 딱 보여주는 거. 헌사 이걸 이제 이걸 부르는 거. 리듬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왔는데 가사에 이렇게라는 한글 세 개 빼놓고는 다 영어인 거야. 아 너무 영어야. 네. 그래서 선배님한테 제가 이거 선배님 한국에서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 선배님 이거 그런데 왜? 왜? 좋지 않니? 이거 어떻게? 근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다 봤더니 문제 없는 같은 표정인 게. 아, 또 박수홍 씨니까 또 약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악역을 맡은 겁니다. 아하. 한국에서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될 앨범이 요즘 조기 유학도 보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를 다시 귀국시켜 가지고 억지로 청학동에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두 분 뭐가 좀 이렇게 팀 내 분열이 있네요. 아, 그때 그거 때문에 네네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러면서도 죄송한 게 네네.
왜냐면 제가 선배님한테 그런 의견 막 좀 강한 의견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20년 만에.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나서잖아요. 네네. 선배님 욕 더 먹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번 앨범은 결정적으로 누구의 입김이 좀 더 작용한 앨범인 거예요? 초반엔 제 입김이 많이 작용했어요. 근데 후반부에는 이제 선배님 뜻을 좀 많이 맞췄지. 왜? 더 이상 일단 제가 약간 욕먹을 것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원수 씨가 좋아하는 그 리듬으로 바꾼 곡이 게롤라인. 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초반에 만들었던 그 느낌의 스윙 온라인. 아, 그게 됐습니다. 두 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자, 살짝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온라인. 멜론에서 박수홍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또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퀄리티적으로도. 그치, 노래가 많이 좋아졌죠? 이번에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총 한 5곡, 6곡 정도를 선배님이 다 참여하신 거예요. 지금 또 유성훈 씨의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유성훈 씨에서 퀄리티가 쫙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약간. 뭐 사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야. 아니 저는 제가 아 좋은 피처링을 쓰셨다라는 제가 홍삼 좋습니다. 아 그래도 발음 애교구나. 발음 애교에서 이렇게 땀이 갔구나 얘가. 신나는데요 멜로디가? 신나죠? 이 부분이에요. 반복적인 맨을 잡는 멜로디가 이 부분. 실제 지금 강남클럽에서 흘러나와도 그럼요 선배님. 아, 클럽에서 나와도 됩니다. 네, 저희는 한동안 클럽을 가지 않았죠. 2년째. 네. 그리고 그 저는 버닝썬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예, 버닝썬은 초대를 한번 받았는데도 안 갔습니다. 저는 그걸 피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떻게 노느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행동과. 저희들은 그래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정말로 실수 안 하고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이 음악은 사실은 라이브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재즈 그렇죠. 연주하는 곳에 가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이제 그 색스폰 리드곡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손원수 씨가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입혔는데 너무 멋있게 입혔죠. 손원수 씨의 색깔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노래들 초반에 다 손원수 씨입니다. 노래들 처음 시작할 때 다 손원수예요. 그래서 손원수 씨를 좋아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듣는 특징이 있는 앨범이에요. 한 번이라도 제 목소리가 먼저 나오면 좋은데 제 목소리가 나오는 노래가 몇 곡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앨범이 좀 잘 안 되면은 좀 손원수 씨의 탓이 좀 크겠군요. 일단 그만큼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신다 우리 선배님. 손원수 씨가 이제 사람을 적으로 많이 만들었다. 연예 뭐 반 이상은 적이 됐습니다. 야, 근데 저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네네. 왜? 작품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싸워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감기약 이게 이게 세구나. 자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오늘 또 두 분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또 좀 당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금 달달한 걸로 준비했거든요. 들어오시죠. 좀 먹으면서 이게 또 야 또 살찌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젤라또를 준비했습니다. 야 최근 팀이 또 PPL 들어오는구나.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도 어차피 여기 와서 같이 야 아니 그만큼 저의 자연스럽게 녹인 걸 왜 그래 그만큼 대단한 친구 야 너무 맛있는 젤라또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저 우리 후배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제품에서 PPL 주지 않습니까 얼마 어차피 돈 먹고 돈 주고 사 먹잖아 돈 주고 사 먹는 거 여기서 동생이 불러가지고 우리 홍보해주면서 이것 좀 하랬다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지적을 해 아니 저는 뭐 좋아가지고요 우리 감사드립니다. 후배가 이제 PPL 받는 급이 됐구나 우리 손원수 씨가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PPL이면 PPL이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색깔이 너무 검네. 야,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이탈리아 젤라또. 네네네. 좋습니다. 좀 맛있게 먹으면서. 야, 진짜 아이스크림 잘 안 먹는데요. 야, 나 이거는 싸가면 안 되니? 이거 싸가면. 그럴까요? 냉동 포장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한번 너무... 맛보시고. 와, 너무 맛있다. 야, 구나 사장님 보고 계시니? 아, 몰라요, 몰라요. 너무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와 너무 티가 나도 이상하잖아. 어디가 그러니까 맛있으면 야 구나 방송 못하겠다. 아 뭐 계속 뭐 야 방송마다 서로 스타일이 있는 거지. 아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는 야 기준으로 사겠냐 방송.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맛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맛있다라고 얘기해야지. 확실히 홈쇼핑을 지올리띠라고 이탈리아 완판을 합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베리가 들어 이건 베리예요. 색깔도 베리잖아요. 네네네. 매우가 들어갔다는 게 매우 안에
알리기가 씹히는 게 이 씨가 씹힌다는 건 이건 원 그 과일을 그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오. 이게 고슬고슬 이렇게 혀 안에서 골라가는 맛이 꼭 못난 후배 소화 안 되고 입 혀에서 계속 굴러가는 그 느낌이네. 너무 맛있네 근데. 진짜 몸에 좋고 맛있지만 혀에서 까끌까끌하다. 예, 확실히 다르다. 아 다르다. 그냥 정말 고급지다. 돈 제대로 받고 홈쇼핑 하시는 분하고 완판 하시는 분하고 나처럼 유튜브에서 홈쇼핑 하는 애하고는 다르다. 아 유튜브에서 홈쇼핑을 하세요? 아니 뭐 다준다 홈쇼핑이라고 조금. 아 다준다 홈쇼핑.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구독자가 아, 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요. 나 되게 불편해요. 예 구독자가 오늘 앨범 홍보로 왔습니다. 와 700명이 넘네요. 어저께까지 와서 나도 모르게. 어 네. 나도 지금 선배 약간 비웃으신. 아니 근데 네. 700명이면 대단한 거죠. 아니 이런 말씀 드리고 유튜브에서 하는데. 700명이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과 그 맨파워가 있는 거예요. 700명이면 저기 700명이 뭐 다 막 사실 오늘 어? 저희 방송 처음 왔을 때 300명이었는데 그나마 저희가 지금 야 선배 멋있네. 앨범 홍보에 오늘 집중해야 되는데 선배 오시기 전에 좀 입이 좀 심심해서 좀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배지만 네. 나이는 어리고 후배지만 네. 형이야. 네, 그래서 제가 5만 원 드렸습니다. 너, 야 400명 올려줬잖아. 5만 원 용돈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오랜만에. 아 나 좀. 네. 근데 손원수 지금 네네. 후배들한테 정말 잘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아니 되게 근데 진짜 여기가 원래 미운 우리 새끼잖아요. 네. 박수홍 씨한테는 손원수 씨가 진짜 좀 미운 우리. 예. 솔직히 사실 다 연기고요. 이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봐서 그걸 모티브로 행동하니까 미운 새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고마워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스승이 드라마가 진짜. 있다면 드라마의 진짜 주인, 진짜 그 모델, 그 현실성 모델이죠. 네. 살아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멜론에서 게롤라이시고요. 우리 또 유성훈 양이 피처링 해준 멋진 또 앨범 여러분들 한 번씩 스트리밍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기회 되시면 앨범 리뷰도 좀 남겨주시고 평점도 하나씩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스데이도 한번 네. 벌스데이도 한번 들어보시면 벌스데이요. 아 이거 오늘 노래 한 번씩 다 들어볼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 벌스데이. 네. 어 이거 어떤 곡인가요? 이 트럼펫을 저하고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직접 불어줬어요. 와.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에요.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숙취에 불러서. 여보, 얘는 겉에 안 왔거든요. 녹음실에 가보면 얘가 늦게 와요. 무슨 스케줄이 이렇게 많은지 늦게 오면 내가 애들 다 밥 사 먹이고. 그거를 이렇게 다 표현을 했군요 지금. 이 노래는 네. 요즘 그 트렌드가 뭐 가심비, 뭐 가성비에서 가심비에서 나나랜드 이렇게 갔잖아요. 네네. 나나랜드가 나나랜드 알아? 자기 자신. 나나랜드 알죠 그 영화. 네. 라라랜드. 그건 라라랜드고. 네. 트렌드야. 이건 나나랜드. 아. 소비 나온다. 트렌드가 나온다. 마음을 울리는 가심비에서 이제는 마음을 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선물을 주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자. 그런 트렌드의 나를 위한 소비. 나나랜드에 걸맞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많아지는 이때 거의 인류 우리 인구의 30% 가까이가 1인 가구잖아요. 네네네. Happy birthday to me. 밥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마도 없고 애인까지 헤어질 때 그러는데도 나는 오늘 내 생일이니까 특별한 생일이니까 나한테 선물을 주자, 나한테 잘해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네. 나 내 생일 나라도 챙기고 오. 나도 오늘 행복하게 살자. 아 진짜 전 네. 디지털 싱글로 낸 줄 알았더니 이제 아예 앨범으로 제대로. 네. 이번에는 박성 선배가 다섯 곡 만들었습니다. 다섯 곡. 그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터치를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위에 터치를 손원수 씨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터치를 강하게 했죠. 네, 강하게 그냥 페인트를 뿌렸다고 할까요? 전이 작품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근데 정말 손원수 씨는 음악적 감각이 있어서 네.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원래 8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빌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재주가 이 앨범에는 음악적인 재능은 많이 담겼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손원수 씨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실 손원수 씨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진가는 앞으로 더 그 포텐 터진다고 하겠죠.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빌어먹었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진가를 발휘할. 자, 지난 방송 이후에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아, 우리 박송 씨가 지난 방송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나는 릴카님의 팬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아, 릴카 너무 좋아. 큰 이슈가 되셨는데, 그 이후에. 릴카하고 김성태하고. 김성태. 예. 김성태는. 예. 오, 저 얘기가 좀 있나 봐요. 예, 배그. 지금도 배그를 좀 하시고요. 코태식이. 나는. 코태식이. 나는 하루도 김성태를 안 본 날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김성태를 보면서 잠들었어요. 지쳐 잠들었어요. 아, 아프리카 라이브요. 유튜브. 다. 뭐 다 싹 다. 난 김성태를 너무 사랑해요. 별풍선을 쏜 적이 없다. 아~ 왜냐면 저는 그걸 쏠 줄 몰라요. 아~ 그냥 유튜브를 찾아서 김성태를 만난 게 지금 한 5개월? 근데 매일 밤마다 만나는 게 김성태인데 별풍선 쏘는 거 보면 요즘에 엄청 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돈을 쓰는 사실 그거 배우려고 하면 나 쏠게. 아, 나 쏠게. 진짜 쏠게. 쏘겠다. 나 김성태한테 쏠게. 왜냐면 미션. 김성태는 뭐랄까? 멋있는 남자 같아. 아, 오, 진심으로. 왜냐면 아, 다른 뭐 블랙워크도 그렇고 깨박이도 그렇고 뭐 저 너 다 잘해. 다 잘해. 아니 선배님 저하고 김성태 사페 뭐 맛종옥 나 맛종옥도 좋아해. 맛종옥도 좋아해. 힘의 적당. 우리 둘이 물에 빠진 난 저 해적당 좋아해. 뭐 우리 둘이 물에 빠진 누구 구해? 김성태 씨와. 나는 너를 구하지. 나는 너를 구하지. 선하하십니다. 왜냐면 일명식도 없는 분인데 내가 그냥 팬이고 너는 내 새끼 같은 애인데 너를 구해야지. 아, 나 이런 좀 듣고 싶어 하거든. 너를 수영을 못 하잖아 그러고. 근데 김성태 씨는 너무 매력 있어. 이렇게 뭐랄까 조랄사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조랄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그 치킨을 먹는데 감독 얼마만이야 치킨을 제대로 먹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김성태는 둘 중에 하나다. 진짜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조랄사를 일부러 하는 그런 조절을 하는 사람이거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쟤는 진짜 쟤는 보이는 게 다인. 정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멋진 또라이구나. 아, 멋도! 멋도! 정말! 나는 내 스타일이에요. 난 배틀그라운드를 너무 사랑하지만, 네네. 아, 남자로서 김성태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장렬하게 죽어요. 죽어도 지질, 죄송해요. 못나 처먹게 죽는 거야. 그래서 요걸 직설하게 하다가,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올리면은, 너무 속 시원하게 남자답게 야, 텐션이 늘 하이 텐션이잖아요. 그리고 저 뭐라 그래 그냥 빨리 막아요. 빠꾸 없고 네. 정말 멋있게. 정말 멋있게. 나 남자로서 좋아하고 릴카는 뭐랄까 목소리가 너무 녹여 녹여 이거 같아 젤리또 같아 젤리또 젤라또예요. 아니 근데 손흥수 씨는 옆에서 이제 박성 씨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되게 못 견뎌하시네요. 아 그게 아니고 예. 배그를 전 아예 몰라요. 아 배그를 전혀 모르셔서. 네, 전 제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순간 좀 네. 이게 좀 지금 켜놓은 이 저 배그입니다. 아 이런 거 알죠? 네. 이런 것도 알고 어느 공간에 한 명씩 떨어지면서 뭐 생존 게임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배그를 하면서도 방송이 가능하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 5분 정도만 한번. 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미션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박수홍이 만약에 치킨은 무리고 한판을 해서 탑 20위 안에만 들면 시청자분들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다들 음악을 듣는다. 예, 앨범 스트리밍 하는 거를 약속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빨개 벗고 권총 하나 들고 이게 자리 싸움이야.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것도 실력이에요. 실력이야. 안녕하세요. 20위 안에 들어. 나는 소리가 안 나. 발자국 소리가 안 나. 지금 김성태님 방에서 다들 들어오셨다고 성태업이라고 정말 이거 나하고 똑같은 우리 팬심에서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김성태 팬이다. 다음에 나도 좀비로 같이 김성태 죽이러 가요. 못마땅한 뭐 거 많죠? 그 자식이 그럼 어제 칠성구도 올리고 어제 치킨 먹은 거 너무 대단하죠. 가끔 이렇게 올려주는 게 너무 단잠을 자게 해주죠. 나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실장님 요거 좀 세이브 좀 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은 녹기 때문에 저희가 얼려서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지올리띠 젤라또라는 거 알아주시고 제 실방할 때도 꾸준하게 왜냐면은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손흥수 씨 예 박성우 씨가 수천만 원 났나요 앨범 제작비가?
아,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한 앨범 얘기를 할 때는 네. 이다지 텐션이 높지 않으셨는데 배그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많이 서운한 거예요. 네. 같이 앨범 낸 듀엣인데 앨범 네. 얘기는 안 하고. 사실 방송이 재밌어야 앨범 홍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소호 씨가 좋아할 만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버튼인데요. 자, 배그 BJ에게 필수 조합. 와! 이거 뭐야? 배그 BJ에겐 필수죠. 그리고 화면 전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집니다. 자, 박수홍 씨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던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 아닐까 여기다 깔아놨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네. 야, 여기서 하면 진짜 야, 미치겠다. 자, 자리를 막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해요? 네네네. 자, 실제 박수홍 씨의 배그 실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나 진짜 해? 약속을 드리도록,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 20위 안에 들면,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집중해주시고요. 네네. 캐롤라인, 멜론에서 스트리밍 하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한번. 네, 자,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약속 진짜 해주셔야 돼요. 저는. 스트리밍 하겠다. 저는 사람을 네네. 아! 지 않습니다. 손. 와. 선배님, 잘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지금 4,000명. 지금 김성태님 팬분들이 또 엄청 들어오셨거든요. 제발 잘 돼 가지고요. 우리 네. 이거 스트리밍 쫙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다음에 네. 야 김성태한테 네네. 그 욕 먹으면서 개인 코치 받는 거 한 번만 나 방송을 주선해 줘. 나 왜냐면 걔가 성태야 걔가... 지금 방송 보고 있냐? 여러분들 성태 지금 방송 중이에요. 혹시 지금 디스코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요? 성태가 박수홍 씨 데리고 치킨 먹는 장면. 아 진짜? 네. 아 김성태랑 같이 게임을 한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가능한지만 물어봐야지. 그 방송에 방해는 아 스크림 중이에요. 오케이 스크림 끝나면 제가 전화 한번 해보도록 전화 하겠습니다. 김성태랑? 선배님 군이 장난 아닙니다. 산업. 네. 군이가 지금 이쪽에서 영향력이 아 스크린 중이면 오케이 방송 방해되니까 여러분들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나 이거 올려줘야 돼. 네, 헤드폰을 돌려주시면 요쪽이 왼쪽이에요. 아, 그래. 네. 나 이거 올려줘야 돼. 네. 소리 안 들려. 소리 들려 이제 들릴 거예요. 잠시만요. 아 진짜 제발 좀 잘하셔갖고 선배님 우리 아 디코드 할래 지금 가능하대요? 지금 가능하대요? 가능해야 돼? 지금 김성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김성태랑 같이 한다고? 오케이 지금 디코드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정말 야 여러분들 소리 들리나요 지금? 내가 김성태랑 같이 한다고? 잠시만요. 진짜 선배님이 진짜 입에 달고 살았거든. 김성태.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김성태에게 전화를. 야 김성태는. 잠시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아 저 혹시 게임 소리 들렸나요? 형님 지금 소리 한번 게임 소리 들리죠? 들렸어. 오케이 그러면은 디코 지금 제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김성태! 좋아한다고. 사랑해. 응. 사랑해. 좋습니다. 와 근데 지금 앨범 홍보 김성태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 같아. 김성태랑 같이 게임을 한다고? 이게 웬일이야? 와 나 그러면 나 어떻게 다? 와 근데 어떡하지? 어? 나를 만날 때마다 김성태 씨는 한 번씩 안 내니까. 아, 진짜 와, 너무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셔서 이게 좀 그렇지. 좋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지금 왜냐면 내 블랙워크하고 붙을 때 8번 반인가? 7번 반에 내가 이길 때 내가 소리를 질렀어. 아 콘텐츠 중이라 게임을 못 하고 그러면 전화 연결만 우선. 저 네. 무슨 궁이지? 걔네 그 짜장면 그 집 갔을 때 전화 왔다. 전화 받아보시죠. 네, 김성태는 와 진짜요? 성태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형님. 아이고, 아니 성태 씨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아, 사랑해. 난 너 정말 좋아해. 사랑해. 콘텐츠기 너 어제도 니꺼 보면서 진짜 잠들었어. 어제 아니 형님 어제 네. 올린 거 치킨 예술이었어. 2019년에 김성태가 2017년보다 훨씬 멋있어. 아 형님 다 아시네. 진짜 방송 많이 보시네요 진짜로. 난 돌려서 한 콘텐츠를 한 10번씩 봐. 흥분하죠. 아 정말 이런 거죠. 나는 아 진짜 상남. 나는 난 사랑해. 아 사랑합니다. 형님 그리고 연락 주신데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 주세요 진짜로. 대박 나한테 연락하지. 아 제가 연락처를 또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 성태야 지금 콘텐츠 중이지? 아 네네네. 오늘 혹시 콘텐츠 언제 끝날 것 같아? 오늘 아마 근데 새벽에 끝나요. 스크린 아 오케이. 아, 나 기다릴게. 기다릴게. 나 저 아니 네네. 오케이 오케이. 나 부산 가면 한 번만 네. 부산 가서 한 번만 네. 만나도 돼? 아 당연 연락하세요. 내가 부산 행사 만들어줘. 꼭 나 말 네. 편하게 해도 되죠? 자주 보다 보니까 너무 친한 느낌이 들어서 네. 나 부산 가면 꼭 네. 우리 같이
만나 네. 만나요. 나 그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 쉽게 놓으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아, 형 연락 주세요, 진짜로. 완전 아, 처음 보는 모습이네. 너무 고마워요. 너무 반가워요. 아, 아, 고마워. 제가 고맙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나 진짜 팬이야. 인생 팬이야. 인생 팬. 나 아무리 조랄사 해도 나는 응원할 거예요. 야, 성태 전화 끊을게. 예, 끊겠습니다. 예, 지금 형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아, 형님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예.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해. 어. 아, 전 처음 봤어요, 선생님. 나 이 인간을 너무 좋아해. 근데 너무, 야, 선수야, 네. 진짜 네. 시원하게. 아니, 그러니까 죽어도 장렬하게, 네. 장렬하게 죽어. 막 시원하게 죽어서 네. 욕을 직살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아, 잘할 땐 세상 없이 프로 게이머들하고 해적들하고 붙은 거 봤어? 네. 와, 김성태가 진짜 잘해. 전 아니, 릴카님도 깨박이도 잘하고 사페도 잘해. 네. 맞조목도 잘하는데 나는 얘가 좋아. 자, 우선은 박성훈 씨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카님은 좀 이따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 자, 그렇게 배그에 네. 빠지고 배그를 사랑한 남자 박성훈. 나는, 예. 나는 살아남는 게 우선이지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나 어떡해. 네. 나 이거를. 자, 마우스 한번 감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느려? 예, 네, 좀 움직여 보시죠. 네. 나 어떡해. 감도 체크해 보시고. 야, 잘생겼네. 이거 멋있네. 사람 많은데도 쓰셨던 듯이. 자, 손호수 씨 오디오는 들어가. 대가리. 네, 대가리.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오뚝 일어섰죠? 오뚝 일어섰죠? 대가. 들려 손호수 지금. 어떻게? 어떻게? 자, 산호. 지금 저희 다 사람이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저희 지금 저 비행기에 100명이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다 떨어져서 서로 죽이는 거야? 네, 저기서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다 죽여야 돼. 그럼 저기 안에 20위 안에 들면 오늘 스트리밍 해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20위 안에만 들면. 아~ 지금 벌써 95위예요. 5명은 비행기 타지도 않았어. 이야, 야~ 느낌 좋다. 어우, 느낌 좋아. 여러분들 탑 20위 안에 들면 무조건 멜론 스트리밍 앤 다운로드 게로나의 약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뛰어내렸죠? 오호. 저 부트캠프에서 부트캠프에서 잠시만요. 근데 이거 게임 영상 이거 혹시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캠프에서 어떻게? 자, 너 이제 손 떨리는 거 봐봐요. 아, 잘하셔야 돼요, 선배님. 그냥 푸시고, 선배님. 지금 여기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나 이 다음에 꿈이 예. 나 말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선배님. 지금 왜냐면 몇천 명이 오늘 스트리밍 받아준대잖아요, 선배님. 자, 아니, 게임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와. 나는 비결이 안 따라오는 거야. 애들이 안 따라와야 돼. 아, 너무 멀리 갔나 내가? 아, 게임 안 따라오지? 이게 네.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무기를 장착하는 거야 아니면은 주워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지? 네네. 주워야 돼. 근데 지금 많이 외곽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원래 아, 왜 아 내 그러니까 이제 맵이 난 아웃사이더야. 치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서울에 내렸는데 혼자 지금 강원도 고성. 고성. 강원도 고성에 내리셨어요. 어? 야, 내리자마자 그래도 총을. 야, 이거 뭐야? 아, 요런 맛이 있구만. 자, 박성훈 선수. 박성훈 선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훈 선수 파밍하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파밍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무기를 봐요. 그럼 어떤 상태인 거죠? 보통 그게? 무기가 뭔지를 본 다음에 먹어야 네. 되는 건데 이거를 네. 막 먹는 거.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나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네, 좋습니다. 자, 뮤턴트를 들고 점사. 지금 시야가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지금 제 해설 얘기를 듣고 떨린다, 있습니다. 떨린다. 저 지금 저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만 보시면 77명 생존. 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 네. 벌써 뭐 거기서는 지금 뭐 싸워서 죽고 뭐 그랬나 보네. 난리가 나고 있죠. 야, 네. 다들 6.25인데 지금 혼자서만 평화의 날인 거예요, 지금. 네. 옛날에 강원도에 6.25 난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6.25 전쟁 발발한지 모르고 네.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혼자 지금 동막골스럽게. 네. 이제 숨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느낌 전쟁 끝날 여기서, 때까지 숨을 것 같은데. 네. 아, 여기서 아 잠. 자, 이제 들어가죠. 아이템 장착. 2배. 근데 왜? 네. 되게 떨리죠. 이거. 네. 너무 떨려. 사프를 더 잘 될 겁니다. 야, 레이저 안 써. 레이저 안 쓰지 않고 보정기. 자, 저 전문용어네. 정말 사포 이런 거. 현재 지금 M16과 뮤턴트를 장착을 했고요. 배율은 2배율과 레드 도트. 너도 네. 하는구나. 예,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M16이 장전이 안 됐거든요. 예. 네. 좀 장전 안 되면 어디다 써야 되나. 장전하고. 점사를 바꾸시는 거 스크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중간에.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 뭐 키보드 누르는 거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점사가 왜 안 바뀌냐? 우리 지금 이게 점사가 다르다. 스크롤. 어? 스크롤 딱딱.
똑똑똑똑똑. 아니 그게 아니라 점사를 왜 단발로 안 바꿔 안 바꿔죠? 아, 바꾸려면 또 그거 스크롤을 똑 누르시면 돼. 그걸로 제가 하나 이거? 지금. 예. 네. 이거? 네. 이거? 그렇지. 아, 아니 그 가운데. 야, 왜 소리가 아, 요거 이렇게. 똑 어, 단발로. 오케이, 오케이. 단발. 아니 저 V 왜 내 컴퓨터랑 달러? 왜 내 컴퓨터랑 달러 이게 조작이? 왜 긴장이 안 되는 왜 이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줘? 이거 왜 이래? V 숫자 V. 아, 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긴장하셔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아무도 없어. 야, 이거 안 되는 나랑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하니? 여기 잘 온 거야 뭐야? 이 숙소. 이게 아니라 펜션에 지금 주무실 오신 거예요 뭐야? 잠깐만. 오, 자기장. 자기장 체크. 자기장은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전 지금 57명 남았어요. 이러다가 진짜 20명 들겠다. 움직이는데요. 자, 아무래도 파밍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파밍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야, 왜 이게 점사로 돼 있지? 네, 점사 바꾸시려고 하면 스크롤 똑똑 누르시면 돼요. 똑. 스크롤. 잠깐만. 네. 야, 이게 왜 이렇게 나 또 바꾸시고. 좀 나 자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아, 키 설정 초기화. 야, 연발로 하면 잠시만요. 뭐 연발. 네. 이건 잠시만, 연발로 네, 하고. 잠시만요. 이건 연발로 네. 하고 저거는 단발로 하고. 키 설정 초기화가 어디죠, 여러분들? 초기화. 아니, 아니, 이거 시간 걸려. 아, 하지 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난 원래 들어가 있어, 이 시간에 벌써. 좋습니다. 그냥 가시죠. 아, 그냥 갈래. 네. 아니. 네, 좋습니다. 야,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까다롭긴 되게 까다롭네. 할 말 다 하고, 그죠? 아, 설정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키 설정. 잠시만요. 진짜로. 진짜 해드릴게요. 아니. 해드릴게요. 아, 3초만 아니. 이 시간을 벌써 들어가 해드릴게요. 환경 설정 해드릴게요. 이 시간이 벌써 설정 게임 플레이 기본값. 됐다. 게임 플레이 기본값. 키 설정. 적용. 기본값. 적용. 적용. 됐다. 이게 근데 다 다르게 하는 게 있구나. 됐다. 됐다. 가십시오. 예. 됐어. 됐어. 됐다. 이제 맞나요? 본인 집거랑 비슷한가요? 뭐야? 여기 빠질 뻔했잖아. 여기 잘 빠지는 데인데. 자, 49이고요. 야, 뭐 이렇게 옷만 갈아입었는데 49이야? 멜론에서 게롤라이. 야, 나 벌써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자기장을 빨리 좀 피해가는 걸로 선택하시고. 이게 아무도 한 명도 안 죽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그래서 1위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확률은 낮고. 제가 봤을 때 3분 안에 정 만납니다, 이제. 아, 진짜? 예. 난 운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 난 운이 좋아. 나는 시야를 안 보시네요. 난 안 죽어. 자, 너무 근데 지금 광활한 대지를 달리고 계신데 시야를 없어. 내가 보고 왔어. 뒤를 어떻게 보시나? 뒤 한번 봐주시면 뒤. 뒤? 예, 뒤. 뒤는 뭐야? 뒤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지를 이용하지 않는 플레이. 실제 여러분들 VR을 보는 듯한. 야, 여기 좀 있겠다. 여기 사람 있겠다. 여기 무조건 있지. 여기는 무조건 있지. 지금 단발입니다. 참고로. 위치를 알아요. 지형을 아시고. 그렇죠. 뛰어. 그냥 가. 난 돌아가. 인생은 돌아가야 거네. 돼. 저기 뭐야. 똑바로 가던 놈이 부러져. 돌아가야 돼. 근데 진짜 릴카님이랑 김성태랑 같이 한번 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 아, 나 릴카랑? 와. 네. 릴카 목소리 와. 자, 참고로 지금 누가. M16 단발입니다. 점사 아니에요. 알아요. 난 단발로 해요. 아, 단발로 나는... 하시는군요. 잠깐만. 그럼 연사로 해야지. 연사 이제 점사. 아, 잠깐만. 단발로. 단발. M16은 연사가 안 됩니다. M16. 알아요. 아니, 나 이건 줄 알았어. 예. 뮤턴트. 점사. 야, 이거는 왜 연사가 안 돼? 네, 뮤턴트죠. 아, 그래? 네네. 아, 내가 죽은 게? 죽은 게? 예. 잘 모르신다. 나 벌써 들어왔죠. 모르는데 지금. 자, 40이고요. 자, 집이 여기 있죠. 네네. 그러면 나는 돌아가. 그런데 이 집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안에 있지 않을까요? 존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여기 100명이 떨어진 게 맞는 거지. 난 지금 한 명 못 봐가지고 사람을. 스크스. 배율도 있어요. 자, 박성훈 선수 배율 먹었습니다. 스크스지. 스크스. 자, 박수홍의 스크스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좋습니다. 치패드도 있고요. 네, 탄창도 있고요. 나름대로 뭐 좀 부상이 없어서 그렇지 뭐 아이템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12시에 듀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가시겠죠 아마 그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은 없어요. 이유 스케줄은. 네. 새벽 12시 하는 스케줄이 있겠습니까? 아, 네. 김성태. 아, 나 진짜 반갑다. 네. 맨날 해보세요. 맨날 밤마다 밤마다 개목소리 들으면서 잠들거든? 선배님, 이제 곧 18명만 사라지면
바로 스트리밍 전체 들어갑니다. 야, 김성태 팬분들이 몇만 명이 보거든요. 성태가 홍보 도와주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 게롤라이 대박인데. 아니 여기 섬이 얼마나 넓은 거야. 어떻게 사람 한 명 안 보여. 이럴 때 뛰어가야 돼. 이럴 레드존 때 열라 뛰어가야 돼. 오. 레드존 때 열라 들어가서. 아, 저 레드존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구나. 아니. 핵폭탄 떨어지는데. 위에서 이제 밤 떨어지는. 집이 있으면 돌아가. 집이 있으면 돌아가. 자, 스크스를 들고 현재 37등입니다. 어, 시청자분들 총소리가 들린다는데요. 아, 저기서 총소리 들리잖아? 그럼 과감하게 쳐다보면서 돌아가. 오. 살짝 보고 없지. 돌아가. 순간적으로 근데 이 게임은 네. 파밍을 하는 게임이 아니야. 살아남는 게임이지. 생존 게임이죠. 오 야! 야! 오 왜? 오! 참. 와, 진짜 신중하게. 오, 와, 야! 신중하게? 야, 이럴 때 실 와, 실감 나네. 와, 실감 난다. 자, 과연. 자, 이때 우리가 조용해 줘야 돼요. 크게 돌아가네. 아. 예. 오! 야! 어, 안 됩니다. 야! 안 됩니다. 야, 11명 남았었는데. 11명 남았었는데. 아, 한 번만 더 해. 아! 너 오늘 선배님의 새로운 모습 너무 많이 봐. 한 번만 더 해. 아, 진짜 한 번 더 하실래요? 야, 한 번만 더 해. 아, 예. 한 번 더 해. 이거 왜냐면 예. 야, 이거는 와. 와, 선배님 나 때린 게 처음이야. 아니, 배그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그래. 대표 아. 심사 연예인 박수홍을. 나 처음 맞아봐, 진짜. 어, 이렇게 물주먹인 줄 몰랐어. 이게. 야, 물주먹이야. 아, 그게 아니라. 나 20년 만에 처음 맞아봤는데 물주먹이었어. 아. 야, 이거. 예. 이게 미안한데. 예. 이게 내 게 아니라서. 예. 제대로 도망을 못 간다. 아니, 내가. 키 바꿔드렸는데, 기본 설정을. 어, 그래? 예. 야, 이거 맞지? 예. 헤드폰 좋은 거고요. 하, 열받아, 씨. 어, 욕하도 되니? 아, 욕은 본인의 이미지. 저 선배 이렇게 흥분하신 모습을. 아, 집에선, 야, 너 이거 해봐봐. 진짜 성격 나빠지는 데는 이런 모습 이거만 한 게 없어. 이런 이거만 한 게 없어. 전 안 하죠, 이런 모습 보는 거. 그래? 네. 자, 박송 씨. 쌍욕을 하게 돼. 박송 씨, 카메라 보시고 앨범 홍보 한 번요? 우리 앨범이 뭐지? 자, 여러분들, 게롤라의 하나도 안 신나는 노래, 벌스데이의 멜론에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게 스트리밍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물이야? 아니, 로션이야, 로션. 아, 지금 정신을 놓으셨어. 저희 앨범, 앨범 홍보하러 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재미있기 위해서는 선물로 여러분 이해해주시고, 저희 앨범, 제발 좀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스트리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된다면 F5 눌러볼까? 그거 누르시면 아, 지금 안 되죠? 야, 11명 남았었는데 거기서 죽냐, 어떻게 해? 와, 좋습니다. 와, 앞에. 그게 아니라. 네. 야, 나 발청 소리도 다 듣고 다 봤는데. 네. 아, 내가 도망갔어, 거기서. 비겁하게. 아, 병신. 아유. 예, 이미지. 어. 자, 손은 수치까지 나오게 또 이렇게. 그래. 해봤는데. 그래, 나 이런 거 되게 서운해. 네. 앵글 안 나오면. 우리 연예인들은. 자, 앨범 홍보를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번에도 확실히 그 되는 겁니까? 20위 안에 들면. 네. 이번에도 역시. 이거. 네. 너가 방송 많이 보지,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거 저격이야. 아니야. 왜냐면 거기가 있을 수가 없는 저희... 곳이야.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아니, 전 죽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뛰어가는 모습이. 아니. 거기 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야, 선배님, 저 오늘 시작해도 선배님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선배님. 뭐. 아니 저 옷 벗고 뛰어다니는 거 하나 있는데 쏙 쏘면 죽는데 뭐. 자, 박성 씨 어디에서 뛰어내릴까요? 첫 판은 손풀기였죠. 야, 이걸 다 보고 있지? 네네. 뭐? 도전, 아, 도전 외쳐주시죠, 도전. 도전 가시죠, 누가 그러던데? 네, 도전 가시죠. 박성 씨. 도전! 도전! 와, 김성태에게 제대로 배웠다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죽으면 핵드립 예상합니다. 예. 선생님, 제발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어, 그렇죠. 거기서 뭐야, 거기서 뒤로 빠졌다가 또 돌아가다가 아니 당연히 저 멀리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보이면 바로 쏴 죽이죠. 이번에도 역시 왜 어, 오지. 아, 붙었네. 씨. 뭐야? 같이 오는 붙었어, 사람이 있어요. 붙었어. 아, 진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설마 아, 절로 가. 내리자마자 아니야. 나 절로 가. 바다 건너 절로 가면 돼. 어, 발성이 전환인데요? 야, 정말. 자, 자기장. 잠깐만. 자기장이 이쪽인데? 어, 관광인가요?
어, 이 정도면 거의 동남아 관광 코스 같은데. 야, 아, 배그를 몇 달 하셨는 분이 이게 전략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미우새에서 그 배그 컴퓨터 공개된 것 같은데 되게 고사양해. 어, 예, 하여튼 왜냐면 돈은 있는 분이라. 예, 사는 건 좋은 거 삽니다. 그것도 아, 근데 이게 죽이는 게임이 아니야. 서바이벌 게임이지.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선배님, 서바이벌 뭐냐,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남는 데에서는 공격 본능도 필요한 거예요. 와, 근데 1킬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여러분들. 나 1킬 대박이지. 자, 여러분들, 멜론에서 아스크스, 멜론에서 여러분들 손흥수 박수, 게롤라이. 고맙다, 나 게롤라이 잊은 지 오래야 지금. 자, 겟올라이뿐만 아니라 벌스테이드 있고요. 하나도 안 신나는 노래까지 해서 네, 그리고 네. 이맘다이라고 선배님 혼자서 솔로 만드신 노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몇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미 앨범, 네. 앨범은 나한테 관심 없는. 어우, 총을 SR을 두 개, DMR과. 저 듀엣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뭐 돈 선배님 혼자 다 내셨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예? 네? 야, 너도 이 배우에 빠지면 이게 삶이야. 저는 안 한다니까. 어, 송기 있어. 와, 씨. 송기. 어우, 송기 좋아. 대화가 안 되네. 자, 송기는. 야, 이거 숨기에 딱 좋은. 야, 씨. 야, 근데 총알이 좀 모자란데, 7탄이? 7탄. 자, 이두. 7탄이 모자란데, 네, 송기 아직 장착은 안 하셨고요. 아, 아니, 무기를 저렇게 많이 먹고, 아까 한 번은 안 쓰잖아. 뭐야, 앰퍼 있다!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고 무기를 한 번을 안 써. 그게 왜 먹는 거야, 무기를? 실제 성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 되게 평화 위주. 지금 봐봐. 재산은 제일 많아. 근데 안 쓰잖아. 똑같은 거야. 아니지. 자. 손원수 씨. 예. 박송 씨가 이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재밌어 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모르겠어요. 전 제가 아는 박성호 선배가 아니라서. 야, 소형기 써야 되니? 보정기 써야 되니? 주로 보정기 많이 쓰죠. 네. 보정기지? 네. 잠깐만, 이런 상태에서. 괜찮은데? 네. 아, 제가 약간 걱정을 하는. 자리! 아, 왜 흥분을 계속. 왜냐면 제가 이제 선배님 결혼 안 한다고 할 때. 네네네. 야, 이렇게 혼자 나이 드시면 참 외롭고 힘들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네. 참, 배 없었지? 요렇게 80, 90 되시면 되겠다. 내가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응, 내가 틀리 빠졌네. 놓고 다. 20위 안에 들으면, 네네. 20위 안에 들면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럼요. 64. 스트리밍 확인해 가지고 올리는 거야. 네. 자, 여러분들 진짜 스트리밍 꼭 부탁드릴게요. 게롤라이십니다. 탑 20위 안에 들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장기나 바둑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김성태 씨가 80, 90 돼가지고 두 번이서. 아, 김성태. 아, 너무 좋죠. 야, 나 부산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 네.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근데 아까 진짜 천하의 박성 씨가 아니, 마치 뭐 방탄소년단이랑 통화하는 네. 것처럼 아, 완전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아, 이게 몸이 같이 트는구나. 원래는 같이 트는 거는 되게 베린이들이죠. 네.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네. 와씨, 목배율도 쓰시는 거 같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약간 순수하셔요. 예, 순수하니까 이렇게 화도 내고 이렇게 흥분하는 건데. 자, 지금 생존자가 60명이면은 어, 아까보단 그렇죠. 생존 속도가 좀 느리네. 아, 아까 좋았는데 아까 판이 정말. 그러니까요. 아까 많이 죽었죠. 아. 딱 만나면 선배님 만나면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베린이들 말하는데 나 같은 싸우세요 선배님. 나는 싸움은 거의 안 해. 아니, 그래도 아까 같은 경우는 싸워야 됩니다. 나는 싸움은 거의 안 해. 야, 차 소리 난다. 어, 차 소리 나. 차 소리 근처에. 잠깐만. 자, 잠시. 어, 싸워. 아, 아,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게 왜 안 아니, 그런 핑이 그런 아니 진짜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게 자 이번에는 선배님 진짜 싸우십시오. 살아남으려면 그거 그게 답입니다. 야, 살아남는 게임이지 이게 죽이는 킬 게임이 아니야. 내가 무슨 아까처럼 1대1로 붙었을 때는 풍선 맞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아까 봐봐요. 도망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 오, 죽은 거 어? 저기 있는데? 저기? 어, 있어요? 사람이에요 저기? 오, 시야가 좋으신데요? 창문 아니에요? 창문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창문 아니야? 누가 봐도 창문인데 거기서 저격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있었다니까. 아니 누가 봐도 창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저 봐봐 창문 세 개 중에 하나. 그렇죠. 어, 안에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이런 개무시를 당하다가 내가 한 명 죽이면 다들 오. 쌍수를 들 걸 아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댓글이 대부분. 산악회 등산하시냐고.
아유 오늘 등산 정말 봐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네. 사람이야. 산만 타면 되는데 거기서 사람만 타면 무서운 거야. 사람. 실제 또 산옥을 좋아하시는군요. 야 여기서 저, 야 어. 저기서 소리 났나 봤습니다. 봤어요? 어, 와 느낌이 있다. 여기 느낌이 와. 느낌이 있는 느낌이야. 와. 누워. 누워. 제트. 누라고. 공포 게임 같아. 어디서 소리 났는데? 오, 잘 숨는데. 오. 시코리타. 숨는 거는 게임에서든 현실에서든 숨고 도망가고 하는 거는 뭐. 예. 아 근데 게임 얼마나 또 건전한 취미입니까 여러분들. 예. 아 그럼요. 예. 아 근데 예. 이게 죽이는 게임이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치킨 박으려면 죽여야 돼? 죽이기도 해야 돼. 아니야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죽이기도 해야 된다고 선배님. 죽여야죠. 예. 어 무서워 씨. 지금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선배님 계속 저기서 지금... 총소리가 저렇게 나는데 아무도 없다고? 계속 여기 소리 아무도 없어요. 여긴 전쟁터야 임마. 아무도 없다니 여기 지금 난리야. 너 걸리면 죽는 거야 여기가. 헌수야 너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아니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360도 아무도 없다. 지금 옆에서 추루탄 소리 나고 총소리 나고 지금 들려 지금? 아 이제 헤드폰으로 헤드폰 너 난리야. 너 이 헤드폰으로 들으면 지금 너 아 잠깐만 걸렸는데? 어? 누가 있나 본데? 있다고? 저 봐. 나 들을 수 있어? 오토바이 이게 소리를 들으면 뭐가 더 실감 나나 본데? 손흥수 씨 예. 이어폰 한번 끼워보시죠. 어, 예. 같이 게임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허.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야 이거 애매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무조건 키보드 소리밖에 안 나. 진짜 키보드 버튼 누르는 소리밖에 없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하고 아,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봐봐. 뭐? 어 소리 난다. 어디 보인다. 보였다. 사람 보였다. 어디 보였니? 저 바깥에 여기. 아니 들어오면 또 안 보이죠. 에이. 어디 보였니? 저쪽이에요. 이쪽. 오른쪽. 네. 아니 더. 네. 보 어디였어? 네. 보 어디였어? 너 어디가 여기 있었어? 어 뒤에다.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도 장난 아니었는데. 사이타마님 구독 8개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자여성 단가 10개입니다. 드립 치셔도 돼요. 어? 누워요 누워. 박수홍 씨한테 드립 치셔도 돼요. 근데 왜 누우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뭐. 누우라면 눕네. 선배님 원래 평소에는 나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야 게임에서 누우라니까 눕네. 어 물로? 자 전자녀 단가는 10개. 저는 물을 반대합니다. 빨리. 물에 있으면 어? 느낌이 예를 행복 박수홍 오늘 밤새 까키킬. 자 이나무에 숨어. 나 20일까지만 들면 돼요. 20일까지만 막 뛰지 말고 선배님 숨었다가 뛰고 숨었다 뛰고 어? 숨었다 일단 잠깐 있어요. 네. 아 선배님이 쏘기 좋게 달리네. 야 나였으면 벌써 몇 번 쐈다. 야 이렇게 쏘기 좋게. 자 43명 생존자고요. 너무 벌판인데. 어 지금 보급 떨어지네 오른쪽. 아, 나 보급 같은 거 먹어본 적 없어. 아 보급 먹으러 가면 죽어. 보급 아, 먹으러 가면 죽어. 저기 낙하산. 그걸 먹으러 많은 이들 오니까. 그렇죠. 좋은 총을 많이 주니까. 없어요 지금 섬이. 어? 아니야 여기서. 저쪽에서 너, 났습니다. 저 북쪽. 어 너도 들리니? 네. 어, 저기 있다. 어? 있어요? 아. 숨었다 지금 서로. 근데 이게 살짝 나는 총을 거의 한 게임에 한 번 잘못 눌러서 그러니까 한 번 쏘지 총을 못 쏴봤어 거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총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이게 나가는 총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살짝 일어나서 보였다가 다시 아니 일어나면 안 돼. 여기 길 건너다 보면 이게 일어났다가 앉아 누워봐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죠. 오, 손흥수 씨가 게임 감각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나 이거 누워... 아니 일어나면 죽는다니까. 여기 너 진짜 전쟁터는 일어나다, 진짜 전쟁터. 잠깐 일어났다 간을 보고 누우라니. 잠깐만 이제 이게 바뀌어 이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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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니? 잡았어. 도트 없이 잡았어.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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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내가 알아요 그랬는데! 내가 알아요 그랬는데! 욕심내면 안 되는데! 아, 와! 안 되는데! 아, 보급을! 아, 욕심내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시체를 잡고 시체 박스를 이제 먹으면서 잡힌 상황인데, 데스키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박수홍을 노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 욕심을 냈어. 나 원래 안 먹는데. 죽여놓고도 그냥 도망가는데. 이렇게 멀리서 잡았다고? 야, 이거는 저격이다. 이거는 저격이야. 아, 아 그래? 박수홍. 박수홍 저기 기어오는 거 보세요. 야, 야, 이걸 못 쏴. 야, 야, 나랑 쏘겠다. 아, 박수홍. 와. 아, 저걸 먹으면 안 돼. 저게 독이 든 사과야. 저거를 먹으면 안 돼. 36이. 와, 너무 아깝다. 1kg 했는데. 아니, 근데, 와, 22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사람이 100명이 태어나잖아? 그 중에 20등 안에 들기가 이렇게 힘든다.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손아스 씨 지금 표정은 힘들다. 내가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하겠다 표정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야, 한번 해보시죠, 예. 야, 아니, 예. 내가 버튼을 뭘 누르니까. 나 얘를 뭘 할 줄 모르니까. 아, 모르면 여기 쓰레기야.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못 봐, 못 봐. 자, 아쉽게도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자리에. 미안한데, 진짜 예. 이걸, 예. 이걸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이걸 보지. 너 이거 한 명 죽이려면 나 올해 들어서, 아니야. 올해 들어서 두 명째 죽였어. 정말 쟤는 저 죽은 애 있지? 정말 이란 등신아. 아, 이렇게 얘기해도 예, 뭐 선생님 아까 더한 얘기 했어요. 질문 좀 돌아오셨네요. 그래? 아까 공부했을 때요. 네. 엄청났어요. 와, 근데 너무 억울한데. 왜냐면 저걸 먹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 뛰었어야 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와, 1킬을 했다는 그 흥분에. 야, 야. 나 딴 거 모르겠는데. 네네네. 야, 그 총으로 사람 죽이는데. 진짜 같지. 뭔가 그 짜릿함. 야, 죽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면서 일어나가지고 찬물을 막 벌컥벌컥 막 미치고 잠이 안 와. 근데 그때 김성태를 보잖아? 그럼 김성태가 두발사 하거나 그러면 아 얘도 등신 나도 등신 우리 편안히 그게 돼. 다 못 났거나 다 못 났어. 오늘 딱 보니까 선배님 많이 죽었겠던데 보니까. 매일 선배님 죽지, 움직임이 매일 움직임이 뭐냐면 선배님이 자 박수원 캐릭터 따라하기. 쏘라! 아니야! 야, 이거 못 쏜다고? 나는 이거지, 나는 이거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못 쏜다고? 야, 나 풀어보는데, 야, 안 풀어줘. 못 쏴! 쏘지, 다 쏘지. 나는 근데, 존버는 안 하잖아. 아, 존버는 아니야. 오, 움직이시네. 치사하게 존버는 안 해. 오. 나는 그, 맵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네네. 한 번은, 그 치킨 먹은 애가 난 치킨 먹을 생각도 없었어. 근데 내가 2등을 했을 때인데 최고 성적 2등인데 걔가 나를 막 찾아다녀. 근데 난 살색에다가 권총 하나 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누워 있었어. 처음부터 그리고 걔를 보고도 걔를 겨누지도 않았어. 살 생각이 없었어. 걔가 정말 그 뭐지? 갑자기 생각도 안 된다. 걔가 죽기만을 바랬어. 그냥 자기장 그냥, 때문에. 그냥. 근데 걔가 막 날 찾다가 네.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봐. 이렇게 앉았는데 얘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보더니 날개 쌓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총을 놀래가지고 총을 나는 총을 꺼냈다고 막 이러더라고. 왜냐면 상상할 수가 없거든. 저기 올라왔을 때 누워서 빨개 먹고 내가 빨개 먹고 이렇게 뭔지 알아. 너무 놀래.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냥 안정 시켰더니 그 다음에 날 쏴주더라고. 안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안정을 시켜줬지. 아 근데 아니 재밌네. 보는 거 선배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미쳐, 아니 그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이크 연결하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얘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매니저 표정이 우리 음반 앨범 홍보하러 와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나 근데 한 명 죽이고 이거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나한테 죽었다는 건 진짜 드문 일이야. 아 근데 저분한테도 영광이죠 또. 예. 야 어떻게 나한테 죽는 거야. 아니 아까 저번 보니까 거의 선배님한테서 멀리서 안 서고 거의 앞에까지 와서 죽으려고 나 걸려가지고 죽던데. 거의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으니까 나는 존버야? 그럼 저거 존버인가?
아니야 잘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20등 안에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스트리밍까지 듣지 마세요 우리 앨범. 아니 우리 앨범 듣지 마세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신곡이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소원 손원수 여러분들 멜론에서 검색해 주시고 아, 예, 게롤라의 벌스데이 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서트림 하신 분들은 어떤지 실시간 리뷰 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네. 이번에 앨범의 타이틀을 못 선정했어요. 아 아직? 네 왜냐면 서로가 아끼는 음악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어떤 음악을 타이틀로 밀기가 좀 그래서 서로 아끼는 음악이 네 그러면 우리 그냥 대중들한테 맡겨보자 아하 네, 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 타이틀이 없어서 지금 무타이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앨범을 좀 들으시고 아 요거를 좀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 네, 좀 너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자, 예, 뭐 릴카님도 배그합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나다. 그냥 가위바위보로 하자. 다운 받았어요.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운까지 받았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 그러면 안. 스트리밍 아니고 좀 다운까지. 저게 음원 다운이지. 아,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곡 앨범 전체를 다운 받을 수 있어? 전체도 다운. 뭐 전체도 뭐. 전체 누르기, 전체를 전체 누르기 한 다음에 네. 다운 누르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저 배그 한 판 또 네.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근데 네네. 근데 왜 시청자 이거밖에 안 와요? 네. 몇 명이라서 그래요? 아, 지금 이제 저희가 3,200명이 줄었네 아까보다. 아, 아니요, 뭐 내가 이거 배그해서 줄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게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다들 재밌다고 했어요.